안녕하세요. 인터TV의 MC 발렌시아 박시아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분위기에서 방송을 할 것 같은데요. 항상 나와주셨던 월드스타 정지훈 기자님께서 안 나오게 되셨어요. 오늘은 네. 새로운 기자님과 함께 하는데 세대 교체죠? 아 그럼요. 뭐, 젊은 피로 수혈을 했고요. 네.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네요. 인사부터 한번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출연이신 신명기 기자님과 새로운 얼굴 신동혁 기자님과 함께 인턴 딱 지를 땐 윤효용 기자님. 이름 정확하게 발음하셨네요. 아 그래요?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새롭게 주간 프리뷰에 나오게 된 나밋 효밋 윤효용이라고 합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모든 승부 맞추실 수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기자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두 번째인데요. 새롭고 젊은 분위기에서 네. 방송을 하니까 참 좋네요. 날도 시원해지고 네. 아스날도 출발이 좋아서 기분이 좋은 호구너 신명기 기자입니다. 기분 좋으신 거 맞죠? 아 그럼요. 아 요즘 얼어있나요? 네 살짝 얼어 계신데 사실 아스널이 지금 네. 2연승을 하고 있고 그럼요. 요즘은 이제 맨유보다 아스널이다 라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아 그럼요. 아스널이 2연승을 하고 있고 점점 네.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맨유 같은 경우 오늘 경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문제가 많은 노출한 경기가 됐습니다. 윤효용 기자님은 좋아하는 팀 있으세요? 저는 EPL로 따지면 브라이튼 네. 좋아하고요. 네. 브라이튼 감독이 누구예요? 브라이튼 감독이요. 앨런 파듀? 아스널을 좋아하는 기자님과 이 브라이튼을 좋아하는 기자님. 이 두 팀이 속해 있는 이 EPL의 2라운드는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새 얼굴인 만큼 네. 한번 시원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이제 4시 맨유와 울버햄튼 경기로 2라운드가 모두 종료됐는데요. 네. 우선 맨유는 울버햄튼 원정을 떠나서 선제골을 넣었는데 후반전 결국 못 버티고 후벤 네베스에게 환상적인 이제 동점골을 허용했거든요. 이제 이후 포그바가 PK 찬스를 잡았는데 이것마저 루이 파트리시오 골키퍼한테 막히면서 결국 무승부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 최고 빅매치였죠.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토트넘이 맨시티 원정을 떠나서 예상을 깨고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댓글에서 보셨다시피 토트넘의 뭐 무승부도 예측하지 않으셨어요. 전부 다 맨시티 승으로 압도적인 표가 갔는데 예상을 깨고 이제 VAR에 또 한 번 했는데 토트넘이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슈퍼컵을 치른 리버풀과 첼시는 조금 힘든 경기를 치렀는데요. 리버풀의 경우에는 그래도 사우스햄튼에게 2대1로 진땀승 거두면서 2연승을 이어갔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냈어요. 살짝 30분 천하라고 할까요? 네, 30분 만에 레스터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주면서 30분 만에 모든 체력이 고갈됐어요. 그래서 후반전 내내 고전하다가 사실 거의 무승부를 당했죠. 네, 그래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아스날의 경우에는 경기력은 잘 모르겠지만 네. 벌리를 상대로 그래도 2대1로 이기면서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네. 벌써부터 밑밥을 하시네요. 전 팩트만 되게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 외워오신 것 같아요. 아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네요 지금. 신동현 기자님의 효과인가요? 아, 네. 보면서 피드백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토트넘과 맨시티, 많은 분들이 이제 맨시티가 이길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결과가 좀 어땠을지, 과연 맞추신 분들은 좀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뭐 일단은 기자들도 사실 맨체스터시티의 승리를 다 점쳤는데요. 근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현호 기자가 네. 무승부를 맞췄는데요. 마음에 들진 않지만 네. 적중을 했고요. 응모해주신 팬들 중에서도 딱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네, 거의 맞추지 못하셨는데 바로 김봉수님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와! 네, 근데 2대2 무승부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맨시티의 발목을 잡아봅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발목을 진짜? 잡았습니다. 네. 정확하네요. 네, 일단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이벤트 발표도 마쳤고 새로운 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라운드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간 EPL 프리뷰에서 가장 핫한 이 승부 예측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주간 EPL 프리뷰 3라운드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와 달리 빅6의 팀들의 표정이 좀 다 달랐어요. 그렇죠. 리버풀과 아스널이 승리를 거뒀고 맨시티, 맨유, 토트넘, 첼시는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이번 라운드는 좀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가 복귀하는 토트넘과 기성용 선수의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신명기 기자님부터 한번 분석을 해주세요.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징계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뉴캐슬전부터 이제 뛰게 되는데요. 뭐 팬들께서도 아무래도 좀 기대가 크실 것 같아요. 양팀 모두 일단 2라운드까지만 보면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저는 토트넘의 우세를 점치고 싶은데요. 홈에서 경기를 펼치기도 하고 네. 부상 징계였던 선수들이 좀 돌아오게 되면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진하고 좀 거리가 멀어지는 공수 간격이 멀어지는 문제들이 좀 노출이 됐는데요. 그래서 조엘링턴이나 알미론 같은 공격수들이 고립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조금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연패를 거두면서 좀 좋지 않게 출발을 했는데요. 토트넘도 불안하긴 하지만 이러한 그 뉴캐슬의 조직적인 문제를 잘 파고든다면 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토트넘이 3-1로 승리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너무 좋은데요? 영혼이 없었나요? 엎드려 잘 받게 느낌이에요. 자, 다음 경기는 램파드 감독의 첫 승을 기대하는 첼시와 노리치의 경기, 그리고 승격팀 빌라와 에버튼의 경기인데요. 윤효룡 기자님, 네. 첫 분석이에요. 첫 분석입니다. 네, 자신 있으시죠? 눈빛이 우선... 떨리는데요? 먼저 노리치 시티와 첼시의 경기입니다. 제 생각에 이 경기는 전반전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노리치 시티가 리버풀과 이제 개막전에서 전반에 네 골이나 허용하면서 무너졌거든요. 후반전에 한 골 많이 하긴 했지만 네 골 차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 몰아붙인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전반전에 노리치 시티를 효과적으로 공략을 한다면 경기가 전반전에 경기를 끝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노리치 시티가 전반전에 첼시의 공격을 잘 막아낸다면 첼시의 뒷공간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후반전에 테무 푸키 선수가 뉴캐슬 경기에서 해트트릭 기록하면서 3-1로 완파했거든요. 뉴캐슬을 네. 이제 뒷공간에 굉장히 잘 파고드는 선수인데 첼시와 경기에서도 그 뒷공간 파고드는 능력이 빛을 발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 결과는 첼시가 전반전에 두 골 넣으면 한 2-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후반전에는 테모 푸키의 만회 골. 첼시의 2-1 승. 첼시의 2-1 승으로 생각합니다. 첼시가 넣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이제 램파드 감독이 좀 이길 때가 됐어요, 사실. 아, 네. 이제 빅 클럽 치고 아직 지금 2패 1무거든요, 사실. 여기서 만약에 또 패하면 패하거나 무승부 거두게 되면 첼시 감독 자리 특성상 좀 목이 좀 달랑달랑. 다음 경기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다음 경기는 에스턴 빌라와 그리고 에버튼입니다. 에스턴 빌라 역시 다른 승격팀들은 다 승리했는데 승리가 없어요. 맞아요. 네,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홈 경기에다가 첫 승을 노리기 위해 제대로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공격 새롭게 이제 들어온 공격진들과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나마 팀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존 맥킨 선수가 좀 고군분투했는데 이번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에버턴과 좀 되게 박빙 난투 위주로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근데 에버튼도 지난 경기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해냈거든요. 에버튼은 이제 또 중위권 팀답게 이제 승격팀을 상대로 꼭 승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3-3 정도로 이제 되게 엄청 난투가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난타전이죠? 네, 난타전입니다. 난타전. 난투군 싸우는 거죠. 자, 다음 경기는 셰필드와 레스터, 브라이튼과 사우샘프턴의 경기입니다. 어떤 분석이 좀 나올까요, 신명 기자님? 네, 빌라 얘기를 하면서 셰필드 뭐 승격팀 다른 승격팀 얘기도 했는데요. 네. 그 셰필드가 지난
두 라운드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레스터와 맞대결에서 그래도 밀리지 않은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요. 일단 셰필드도 이번 시즌 앞두고 좀 영입 선수들이 있었는데도 일단 적응 문제 때문에 일단 기존 선수들만으로 거의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도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측면 공격 전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공수 밸런스도 괜찮았던 걸로 봤을 때는 레스터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잘 상대를 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일단 레스터 같은 경우는 울버햄튼과 첼시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기력을 보면 좀 수비가 불안한 모습이 좀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맨유로 이적한 맥과이어 선수의 빈자리가 다소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수비하고 패스 실수가 좀 눈에 띄었고 이 부분을 좀 빠르게 보완하는 게 중요한데 셰필드의 조직력을 감안하면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1대1 무승부를 저는 픽을 했습니다. 네, 시필드가 잘하더라고요, 정말. 네네, 조직력이 좋더라고요. 네, 다음 경기 예상해 주시죠. 네, 사실 브라이턴 팬 앞에서 브라이턴을 제가 분석을 하는 게 좀 이렇게 좀 부끄럽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뭐 어쨌든 제가 맡은 거니까요. 네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브라이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지난 시즌에 좀 강등 위기까지 몰렸었는데 초반에 일단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좀 주력 선수를 대부분 좀 지켰어요. 그리고 좀 비싸게 데려온 신입생들이 있는데 모페이 선수나 트로사드 선수입니다. 이 선수들 공격진인데요. 노장인 머레이 선수가 좀 이렇게 에이스 역할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득점에 대한 다른 선수들이 분담을 못 해줬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좀 이번 시즌에 좀 기대가 되는 바가 크고요. 또 초반 흐름이 좋지 않은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좀 좋은 경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는 리버풀전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좀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패했거든요. 그래서 좀 기세가 꺾여 있고 근소한 차이로 브라이턴이 우세를 하다고 보고 2대1 정도로 브라이턴의 승리를 점쳐보겠습니다.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브라이턴 이겨서요? 아, 네, 근데 브라이턴 팬으로서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브라이턴이 원래 초반에 되게 강한 걸로 예, 유명합니다. 초반에 완전 네.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네. 박싱데이 중반기 넘어가면서 항상 강등권으로 경기력이 떨어져요. 역시 전문가적인 그러니까요. 아니, 팬이니까요. 네, 감독 이름이 뭐죠? 네? 감독 이름. 아이 그 지금 브라이턴 사우스햄튼의 경기 예상 한번 해주실래요? 아, 브라이턴의 3대1 승리 예상합니다. 3대1? 네, 알겠습니다. 한 골 더 못했네요. 네, 한 골 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EPL은 중위권도 정말 흥미로울 것 같은데 다음 경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맨유와 크리스탈 팰리스, 울버햄튼과 벌리의 경기입니다. 기자님? 네. 맨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버햄튼전에서 살짝 공격 작업의 문제를 드러냈죠. 내려앉은 팀에 있어서는 좀 아직 공격 작업이 완벽히 자리 잡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마샬 선수가 네. 두 경기 연속 골을 넣었고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도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셰필드한테 승격팀한테 1대0으로 잡혔으니까요. 그리고 자하 선수가 이제 거의 이적을 할 뻔했다가 다시 억지로 팀에 남게 된 상황에서 네. 맨유 홈에서 맨유를 만납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전반전에 맨유가 선제골을 넣고 280경기 무패 홈 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록이 우리 신명기 선배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기사로. 갑자기요? 네네. 아,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기사 띄워주시나요? 네, 이게 맨유가 전반전 선제골을 넣으면 네. 지금 280경기 무패 중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전반전 선제골이 들어가면 맨유가 잘 지지 않아요.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브라이턴보다 맨유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맨유는 제가 박지성 선수 있을 때 좀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때 다들 좋아했죠. 네. 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 네. 다음은 울버햄튼과 벌리의 경기인데요. 네. 울버햄튼이 홈으로 벌리를 불러드립니다. 근데 울버햄튼은 지금 맨유전에서 체력 소모가 좀 컸어요.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그리고 유로파 리그 경기 때문에 또 주중에 유로파 리그 경기를 떠납니다. 토리노와 경기하는데요. 그 경기 이후 3일 뒤에 바로 번리를 홈에서 만납니다. 아무리 홈이라지만 좀 스쿼드가 조금 얇고 번리가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번리가 그래도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 2대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대1 정도? 번리가 아스날 상대로 되게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네. 아스날 거의 수비진 우왕좌왕 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일단 승리하는 팀이 다 가져가는 거니까요. 자, 이제 다음 경기는
맨유의 영구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맨시티와 본머스의 경기, 그리고 와포드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요. 네. 아마 맨시티가 쉽게 이기겠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두 경기를 좀 본머스가 그래도 잘 치렀는데요. 네. 좀 운이 없어 보입니다. 아. 왜냐면 토트넘을 상대로 했던 맨시티가 몰아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슈팅 수가 무려 30대 3이었는데도 2대 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제가 맨시티 선수였어도 굉장히 화가 났을 법한 경기인데요. 아, 네. 그래서 번리를 상대로 좀 승리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특히 데브라이너 선수의 경기력이 초반부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데브라이너 선수를 중심으로 좀 죄송합니다. 본머스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 본머스가 EPL로 승격한 이후에 맨시티는 네. 8전 전승을 기록했고요. 와. 네, 맨시티가 이 기록을 이어가서 2대0 혹은 그 이상의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면에 와포드는 꼴찌예요 지금. 네. 상황이 좋지 않은데.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인데요. 일단 웨스트햄하고 만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두 팀 모두 좀 초반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잡으려고 할 텐데요. 아무래도 신입생이나 부상자들의 투입 여부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와포드는 뭐 사르 선수, 웰백 선수를 영입했고요. 웨스트햄은 할러, 그리고 부상을 당했던 안데르손과 노블 선수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양팀 모두 공수에 걸쳐 많은 문제가 나왔는데 1대1 무승부로 끝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번 라운드 최고의 매치라고 네. 할 수 있는 유일하게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아스널과 리버풀의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